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케어기버 회사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서 오늘 연말이고 하니까 직원들을 모아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네요. 일단 왔습니다. 최근에 일이 좀 안 들어왔어요. 이 회사에서는 계속 들어왔는데 좀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뭐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밤에 근무해야 되고 뭐 아니면 아침에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라 그래서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 연말 모임이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를 제가 기념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동영상에서 나눈 것 같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분명히 지킬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갔었어요. 일단은 센터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안 찍었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이벤트 있으면 표를 주거든요. 뽑기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선물을 주거든요. 특별한 선물, 제법 괜찮은 선물들을 줘요. 제가 그게 뽑힌 거예요. 크롬 삼성 노트북을 하나 제가 선물 받았어요. 여기는 또 멀고 집에서 아침에 또 비도 오고 그래서 꼭 가야 되나 싶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때 안 갔었으면 그 노트북도 못 얻었을 거 아니에요. 쓸데 한번 왔어요. 크리스마스를 제가 기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아침에 비가 오고 지금 비가 그쳤지만 서늘해지고 그래서 추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입었는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자켓에 오늘 들은 게 또 초록색 가방이네. 빨간색, 초록색, 크리스마스색깔이잖아요. 마치 맞춘 것처럼.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입지 말까 하다가 추우면 어떡해 싶어서 일단 입었어요. 제가 좀 한 시간 정도 일찍 왔습니다 오늘. 다른 스케줄도 없고 일단 거리가 머니까 일단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한 두 달 전에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이곳 샌안토니오 텍사스 쪽으로 이사를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떠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게 좀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계속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거 20대, 30대도 아닌 것이 제가 50대 후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다시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고민이 되었었는데 결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에서의 백신 강요 때문이었었어요. 제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동영상 나눈 게 있는데 특히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한국으로 치면 여당이죠. 굉장히 정치색이 강해요. 몹시 불편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또 세상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 이걸로 더 심해진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막 쪼아붙이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도 한 군데 회사에 일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수입이 괜찮았던 일이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회사마다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걸 막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회사의 사장이 어느 날부터 너무 이걸 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지사인가 그 사람이 막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빨리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신을 의무화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 있는 상태였고 일에도 좀 그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소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이걸 억지로 맞아야 된다 뭐 이거 안전한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 가운데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내 몸에다가 뭔가 약물을 집어넣는데 저는 이미 항암 치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몸이 많이 이렇게 무리를 가져왔었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몸에 뭔가를
모르면서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참 그때 강하게 몸소 체험했었거든요. 제가 떠날 결정을 했었던 거죠. 확실히 여기 텍사스에 오니까 캘리포니아만큼 백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자유함을 느꼈어요. 한동안은 숨을 좀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는 너무 지나치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나치게 뭐, 어떤 데서는 지하철 이런 데서 막 불닥불닥해도 뭐 문제를 안 삼는데, 교회는 막 사람들 출입 숫자 제한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캘리포니아는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더니 또 열더니 열어도 그냥 테크아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문해가 가져가는 주셔서 그지 앉아서 먹을 수 있고 이게 아닌 거예요. 떠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따뜻한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완전 이건 전쟁터. 너무나 냉랭한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환경이었어요, 진짜. 여기 오니까 같은 나라인데 훨씬 자유가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의 가게들을 문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부터 써야 되고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들어가는데 앞에서 막잖아요. 안 쓰면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는 자유롭게 사람들이 쓸 사람 쓰고 안 쓸 사람 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율 의지에 맡긴 거.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서 오는 마음의 자유. 좀 그게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많이 묶여 있었구나. 마음이 많이 눌려 있었구나. 그 억압, 통제. 그 통제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었구나.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 여기, 뭐 여기도 같은 나라고 또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세상은 원래 마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통제하려 하고, 막 억압하려 하고, 막 자유를 막 앗아가려 하는 거죠.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런 겁니다. 여기도 이 문제에서 자유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보다는 낫다는 거죠. 좀 더 유연성 있고. 아마도 이 백신 문제로 인해서 일이 진행이 조금 더디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는 제가 고정 고객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고정 고객이 없이 feeling, 그러니까 누가 자리가 비우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스탠바이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끔씩 전화 오면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며칠 전에 한 할머니가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토요일 날에 제 개인 고정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정 고객이 하나 생긴 거죠. 저는 주중에 막 열심히 하고 싶었거든요, 일을. 주말 말고 주말에는 또 영상 작업도 좀 하고 싶고 그랬는데, 근데 주중에는 띄엄띄엄 나오고 그냥 주말에 토요일 날에 이렇게 딱 시간이 잡힌 거예요. 그나마 첫 고정 고객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할머니